이슈 브레이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유기 어댑터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유기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디펜던트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원포트에 통신사 인터넷을 연결하기만 하면 바로 무선 와이파이와 유선 랜 케이블로 컴퓨터에 연결해주면 사용이 가능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동작하던 공유기가 어느 순간 먹통이 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전원선을 뺐다가 다시 꼽아주기만 하면 정상 동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와이파이 신호가 불안하거나 인터넷 연결이 자주 끊긴다면 공유기의 어댑터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유기의 어댑터는 대부분의 경우 1년 365일 항상 전원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원 어댑터 내부에는 교류를 직류로 변환시켜주는 평활회로가 사용되는데 여기에 컨덴서라는 부품이 사용됩니다. 이 컨덴서의 수명이 곧 어댑터의 수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론적으로 컨덴서의 수명은 상당히 긴 편이긴 하지만 어댑터에 사용되는 컨덴서의 경우 대략 5년을 맥시멈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국산 저가형 어댑터의 경우 저품질의 컨덴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수명은 더욱 단축됩니다. 만약 사용하고 계신 공유기의 어댑터가 구매한 지 3년 이상 지났다면 어댑터를 한번 교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해결이 안 되던 인터넷이나 와이파이의 불안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슈 브레이커였습니다.